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머리가 왜 이래, 씨발. 안녕. 난 지금 이사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인천을 떠나는 건 아니고요. 다른, 인천의 다른 곳으로 갑니다. 네. 정리하고 있어요. 오늘 수고해서 고맙다. 다 포장하고 있습니다. 포장하면서 좀 재물포. 학교는 계속 다니는데 이사를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이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삿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거 오늘 샀는데 브이로는 케이스페이드 오피셜. 이사를 막 준비하고 있고요. 기분이요. 이게 어떤 면에선 더 좋은 환경으로 가고 어떤 면에선 더 안 좋은 환경으로 가는데, 그냥 생각을 해보면 그냥 뭐 잘 된 거 아닐까요? 네, 뭐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고. 아유, 씨발. 잘 되는 거겠죠. 앞으로도 뭐 잘 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삿짐을 혼자서 하기 좀 적적해갖고. 혼자 싸다가 현타가 와서. 머리 왜 또 바뀐 거 같냐고? 색이 빠진 거야. 귀걸이 이뻐? 고마워. 팔찌 잘 있어. 차고 있어. 고맙다. 네, 그래서 이삿짐을 지금 싸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다시 여기 놔둬야겠다. 어차피 내가 봤을 때는. 아, 정말 여기 소파에 올려두자. 이거 라방 끄고 좀 이따가 쓰레기 한번 버려야 돼서. 아, 내일 이사합니다. 내일 작업실을 이사해서 지금 짐 정리 하는 거고요. 그래도 지금 싸는 거는 힘들지만 내일 이제 도와줄 친구들이 그래도 다행히도 있어서, 이 방에서 이제 차까지는 저랑 기사님이랑 둘이서 해야 되지만, 이제 거기 도착, 이제 새로운 작업실 도착해서는 저희 팀 만수 친구들이 그래도 좀 도와준다고, 너무 고맙게도 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방 빼고요. 도와줄 친구들. 민성아, 그만해. 나 오늘 좀 힘들어. 나 지금 오늘 무대하기 전에, 사실 오늘 무대하기 전에 제가 다쳤거든요. 무대하기 전에 제 수술한 발목 쪽에 그 무슨 철 같은데 퍽 박아가지고 발목이 되게 부어있는 상태인데, 그냥 그래도 무대를 안 하면 안 되니까 무대는 어떻게든 하자. 그래, 그게 약속이니까. 그래서 그거 하고, 네, 지금 발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데 이제 뭐 어떻게든 해야죠. 아니야, 아직 안 바꿨어. 아직 아니야. 네, 화장실 쪽에 다쳤는데 심하게 좀 피멍이 들었더라고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민성아, 고마워. 재물포 떠나. 그래도
오늘 되게 하이잭 형 공연 때 되게 행복해서 너무 재밌어서 좋았어요. 진짜로. 아, 뭔가 여러 가지 감정이 오가는데, 뭐, 그래도 잘 된 게 잘 된 거니까 슬퍼하진 않습니다. 무슨 씨발. 바닥을 청소하고 있는데, 씨발. 무슨. 벌레가 안 쌓이는, 야, 벌레가 안 쌓인 게 신기하다, 씨발. 야, 존나 더럽다. 야, 씨발. 야, 너무 더럽다. 씨발! 아으. 세상아, 왜 이따구로 쳐 살았니? 야, 이건 좀 심하잖아, 씨발 새끼야. 야, 뭐야. 아우, 씨발, 이게 뭐여, 이게. 아유, 이게, 씨발, 사람 사는데야? 이 개 같은 새끼야? 아유. 이건 씨발 거 사람 사는 데가 아니오! 오, 너무 들어. 벌레도 손처럼. 그럴 수도 있어. 난 못 가서 슬펐어.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야, 너무 더럽다. 쓰레기가 한국이나. 어, 그래, 안녕? 네. 아, 저 때, 그 데이토나에서 봤었어요. 뭐라고? 네, 데이토나에서 봤었어요. 아, 그래? 네. 네. 하고 싶은 말 있어? 네? 지금 블루투스 연결이 있었어가지고. 어? 방금 블루투스 껐어요. 지금 스피커 연결돼 있다가 방금 껐어요. 지금 소리가 안 들렸어가지고. 어, 뭐 하고 싶은 거니? 어, 형님 전업부에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그거는 내 그거 알려줄 수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만 알고 있어. 뭐 녹음, 멀리 가진 녹음실이 여기였나? 괜찮아. 녹음실이 재물포. 어? 녹음실이 재물포였던 어? 거죠? 어디가? 녹음실, 녹음실 아닌가? 작업실인가? 어. 작업실. 아니 그, 그러니까 주소를 물어본 게 아니라 어디 동네다. 뭐 어디 서울이면 서울이고. 인천이야, 인천 아니고. 미안하다, 계란 걸 물어. 아니, 작업실 이사해, 형. 내가 못 읽었어. 응, 그래. 안 갖고 꺼져라. 안녕. 예. 일요일 날 작게, 작게. 일요일이 오늘이야, 이 새끼야. 안녕. 반가워. 안녕하세요. 그래, 그래요. 형, 저 왜 받아주셨어요? 어? 왜 받아주셨어요? 걸었을까? 그런가? 아, 장난으로 걸 건데. 장난으로 걸었다고? 아니요, 아니요. 형 팬이에요. 고맙다, 야. 하하. 너희 같은 분들이 있어서 내가 좋은 음악이 나오고 먹고 사는 거 아닐까? 노래 좋더라고요. 그래, 곧 음악 나오니까 기다려. 응, 사랑합니다. 그래, 나 사랑한다, 개새끼야. 네, 사랑합니다. 아니야. 네. 꺼져. 꺼져. 고마워, 꺼져. 원래 욕하면서 하는 거야. 원래 친할수록 욕하잖아. 오랜만. 어, 안녕. 음악은 열심히 하고 있니? 지지기 열심히 하고 있지. 열심히. 그 이제 시험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게 또 형 노래 듣느라 공부를 안 했어. 그럼 네 인생은 망했어. 아,
있고. 아, 네 인생은 아니다. 네 시험 성적 망했어. 미안해, 저번에도 망했어. 형 노래 듣느라. 어이구야. 이건 내가 미안. 시험 중간에 원투 혹은 안. 응? 원투. 다시 말해. 생각나서 나 시험 원투 머리에서 리플레이 했잖아. 어, 잘했어. 형 작업실 이사할 때 뭔데요? 아, 뭐 멀진 않아. 지상이랑 대학교 가실 건가요? 좀 붙었습니다 이미. 편하겠네. 부럽다. 나 이번 시험 성적 저 평균 85 이상 나오면 엄마가 작업실 구해준대. 그러면 열심히. 그러면 어떻게든 음악을 잠시 내버려 두더라도 작업실을 쟁취하길 바랄게. 공부 1시간 하고 10분 동안 작업한다고. 미쳤네. 근데 그것도 좀... 되게 멋있어. 되게 멋있어. 그... 뭔지 알아? 응? 시험 끝나고 바로 다음 주에 현장 체험 학습으로 롯데월드 가는데 같이 놀 사 같이 다닐 사람이 없어. 야, 애들한테 먼저 다가가. 아, 다 다가왔는데 이미 다닐 애들이 있더라고. 괜찮아, 인생은 뭐 그런 거야. 저 혼자 롯데월드 뒤에 뛰어댕기게. 네. 좋다. 여튼 바이. 바이. 얘들아, 배터리가 10% 남았거든. 한 명만 더 받을 테니까 5분 동안 1시 11분까지만 요청 보내놔. 한 명만 더 받을게. 배터리가 없어서 이거 어우 씨발 어우 야 부러지면 안 돼. 어 부러지면 안 돼. 이거 어떡하는 거야 이거. 뭐 어떻게 알아? 1분 남았구나 아직. 응. 자 오늘 밤이야. 씨발 아우 이 개새끼야. 어우 다이소리 싸우려. 이거 받자. 애들 들어올까 봐 왜 못해? 그냥 해. 하면 되지. 잠만. 내가 카톡이 왔었거든. 그냥 해. 자 오늘 밤이야. 아, 너가 봤나 안 봤나에 따라 달라질 거야. 형 저는요? 몰라 나 아무나 누를 거야. 하이. 그래 잘 들어갔니? 어 잘 들어갔지. 그래. 팔찌 잘 끼고 다녀야 해. 응. 마음에 들긴 들어? 응. 마음에 들어. 다행이네. 이뻐. 오늘 공연 가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어요. 재밌었나요? 네. 개 재밌었지. 근데 아마 저 봄이 저 친구는 내 콘서트 많이 와서 내가 아는데 저 친구는 봄 이봄이란 친구인데 저 친구는 어차피 다 들었던 곡만 했기 때문에 괜찮아. 소시 말. 어 수시로 수시? 나 전문학교 갔어. 원투 라이브 진짜 듣고 싶었는데.
오늘 또 딱 해버렸지. 원투기. 근데 밥 줄인 걸. 아주 그냥 지렸지. 오늘 지리게 할 거, 지리게 할 거 아니면 만날지. 형님 다음 무대는 꼭 갑니다. 그래 꼭 와라. 다음에 또 공연 없어? 다음 공연 10월 달에 아직 지금 하나 잡혀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그 충청북도 맞나? 충북에서 하는 거라. 아 뭐야 개멀잖아. 그래서 말을 안 할라 했어. 그거 말고는 없어? 아직은 없답니다. 그렇군. 만약에 생기면은 바로 스토리에 항상 올리니까요. 게시물이나. 그치. 그러면 좋을 것 같아. 내 공연 한, 내 공연 한 번 오면은 못 빠져나오고. 그것도 맞아. 진짜 다른 다음 공연 또 가고 싶은데. 저의 학교죠. 너의 학교면은 나한테 정식으로 메일이나 DM으로 학교 선생님들과 얘기를 해서 나한테 연락을 줘. 진짜 학교에서 하면 레전드네. 응? 학교에서 하면 레전드네 공연. 너네가 예산을 나한테 알려줘야지. 학교 측이. 형 양산 오셔서 공연할 생각 없으신가요? 이미 한번 했어요. 오이. 아 맞아 그 화장실 거기 너무 위험하던데. 무슨 말이야? 아 더 위험해. 아유, 그 뭐지? 내가 최대한 이렇게 딱 해보려 했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 발목 다 다치던데. 근데 나 존나 시계 박아가지고 지금 피멍이 들어서. 헐랭. 근데 그게 또 엄청 딱딱한 거대. 뭐 철판 같던데. 진짜 완전 철판이었어. 여러분 그... 가실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서연... 제일 조심해야지. 형 석정중학교 와서 재물에 얼마 안 걸림. 돈 주면 감. 이삿짐 언제까지 있어? 학교 측에 말해서 나를 초청 공연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 그 학교 측에서 오케이 떨어지면은 이제 그거 되겠지. 나한테 연락을 줘. 그러면 내가 검토를 해서 갈 거야. 오빠 근데 애들이 봐서 너무 쪽팔려 나 지금. 그럼 꺼정. 빠이. 네. 빠이. 그래, 넌 무조건 부르겠지만 너네 학교에서 날 원해야 돼. 한 명만 더 받아볼까? 또 아씨 이걸 받아 죽네도 없네 이제. 한 명만 더 불러볼게요. 8% 씨발 옷을 어떻게 해야 되지? 나 랩 한다 해서 학교 쌤들 내 의견 적극 반응해줘. 아 힘들어. 왜 안 자는 거? 안녕? 안녕하세요. 그래. 몇 살이니? 저 17살이요. 와, 고1이구나. 네. 형, 근데 형 믹싱 마스터링 혼자 하실 수 있으세요? 나는 못해. 나는 못해. 네. 그리고 내가 배우라고 했었는데 사실 돈 주고 맡기면은 내가 지금 배우는 것보다 애초에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하고 더 많고 더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배워도. 아 그러면은 그 랩 녹음하실 때는 그 믹싱 같은 경우는 맡기시나요? 녹음을 하고 맡기지. 근데 그 전에는 가믹스를 해놓지. 그러니까 프리셋이라 하지. 아 담이 아니에요. 프리셋이라고. 네.
있어. 그건 아. 그건 틀이야. 이거 사람한테 맞는. 나도 내 친구들이 만들어줘서 쓰는 건데 뭐 아. 그런 걸 부탁할 사람이 있거나 그런 걸 믹스 마스터링 하는 사람한테 부탁해도 아마 해줄 거야. 혹시 아. 좀 만들어줄 하면서 너가 곡을 보내면은 너가 아카펠라 그 트랙들 하나하나 그분한테 보내면은 그분이 아마 맞춰서 해주실 거야. 아, 그 머리가 예쁘시네요. 갑자기 칭찬이야? 갑자기 칭찬 사인 고마워. 아, 네. 다음 공연 때 만나면 우영우 인사해주나요? 네. 해주지. 아, 내 질문. 넌 귀걸이 바꿀 생각? 없어. 이거 6만 원이야. 미안한데 얘들아. 비싸. 그럼 너는 뭐 꿈이 래퍼니? 네, 저 래퍼인데 검정고시 치고 대학 갈 거, 그 랩으로 대학 갈 거여가지고 지금 붙어놨거든요. 검정고시를 왜 굳이 보는 거야? 그냥 검정고시 보지 말고 바로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진학해. 너무 도박이야. 나도 고등학교 다녀. 근데 저는 학교를 때려치고 검고 합격해가지고. 그래 뭐. 근데 그건 알아. 너 고등학교 때 추억이 제일 오래 가고 고등학교 친구들이 제일 오래 간다. 아, 네. 감사합니다. 조언. 그래서 충분히 고민하고 생각해. 나도 예전에는 고등학교 때려치워야지 씨발 그냥 음악이나 해야지 했다가 내가 진짜 만약에 그랬으면 난 존나 후회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 안 때려치워서 난 다행인 것 같아. 저도 후회가 되긴 해요. 뭐 이미 때려쳤니? 네. 아, 이미 때려쳤구나? 그럼 뭐 내가 할 말이 없고. 이미 때려치고 검고도 붙은 상태거든요. 아, 그럼 뭐 잘했네. 뭐가 걱정이야, 씹었고. 잘하고 있네. 근데 그 약간 고등학교 1학년인데 추억이 없다 생각해가지고. 근데 어쩔 수 없지. 성공한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말하면 또 그런 것들이 반맥여 주진 않으니까. 네. 근데 저 래퍼가 꿈인데 그 대학을 좀 랩하는 데로 가고 싶거든요. 근데 그런 데가 있을까요? 많아. 대학뿐만 아니라 전문학교도 있고 대학교에서는 동아도 있나? 동아는 모르겠고 국제예술대학교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네. 전문학교엔 되게 많아. 근데 그런 데서 좀 그런데 실기 빡세지 않아요? 그 국제예대 이런 데는? 그치 국제예대 빡세지. 근데 그만큼 해야지 잘. 아직 너 많이 남았잖아. 연습 개빡세게 하면 되지 않을까? 아 근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랩할 때 숨이 차는데 그건 사람도 다 그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죠. 아니 그건 너의 너가 이제 연습하는 그거에 따라 다른 거지. 아 나도 예전에는 숨 존나 떨렸어. 근데 그냥 존나 했어 랩 존나 했어. 아직도 나 뭐, 그리고 나한테 맞는 랩이 있지. 나 숨 떨려. 근데 애초에 숨이 떨리면은 발성법부터 바꾸는 게 좋다고 난 생각해. 아 근데 혹시 랩 잘하려면 카피를 많이